버스기사 왕기사입니다. 오늘은 횡성 둔내에 있는 태기산이라는 곳에 1박 2일 백패킹을 가려고 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짝 친구 김기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코로나19 방역조치 최대한 준수하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출발해요. 이따 봐요. 입니다. 예, 여기는 둔내 태기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갔느냐? 집에서 물건 하나 빼버리는 바람에 집에 갔다 오는 바람에 늦었어요. 침낭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제 갔다가 지금 해가 떨어지는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같이 갑시다. 풍차 돌아가.
예, 해가 떨어진 관계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예, 낙엽 보시다시피 바람이 출렁출렁 되네요. 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영하 10도는 아니겠고 뭐 그저 거시기 거시기 해요. 올라갑시다. 아, 산에는 왜 가느냐? 예, 정신 수양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예, 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산행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명산 많이 찾아가는 걸로 해주세요.
버스기사 원기사입니다. 저녁은 맛있게 먹고요. 이제 취침 모드 준비해서 취침하려고 그래요. 예. 여기 오면 다들 그런 말 해요. 추운데 어떻게 자느냐. 뭐 다들 뭐 산에 와서 자시는 분들 다 그러겠지만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예, 파카, 예, 노랑 내피 보이시죠? 그 다음 잠바, 그 다음 티 그렇게 있고요. 침낭, 예, 보시다 위치 침낭, 예, 여기 속에 들어가서 취침하면 그런 대로 잘만 하더라고요. 예, 꿀밤 자고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비빔밥 먹고 정상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버스 기사 안녕합니다. 비박하고 아침이에요. 날씨가 참 좋고 텐트 정리해서 태기산 정상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에는 공부대가 있어서 한 9분 능선쯤에 이 정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앞에 보면 신내시 보여요. 정상을 정복하고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다음은 어느 명산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명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산에서 만나요.